안녕하세요. 노바삭스의 김정현 엔지니어입니다. 오늘 수리하게 될 악기는 셀마 마크6 알토입니다. 마크6 알토 중에서도 이 악기는 17만 번대로 이제 가장 중기 정도 되는 생산 연도로 봤을 때, 그래서 굉장히 좀 6와 7과 SBA의 중간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굉장히 조금 힘이 있으면서도 그 볼륨감이 좋은 그 중립적인 부분들에 위치해 있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울림도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번호대인데, 공연님께서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SBA랑 이걸 이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악기라는 게 결국 중고는 누가 쓰던 악기를 내가 인수하게 되면 이제 전체 수리를 깔끔하게 잘 세팅해서 쓰는 게 좋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셔서 바로 저희 샵으로 와서 이제 전체 수리를 맡겨주셨는데요. 와서 보니까 오프닝 배열이 좀 낮게 돼 있고, 그리고 바디건도 약간 살짝 휘어져 있고, 그리고 좀 키 유격도 조금씩 여기저기 많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교정하면 완전 편하게 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고객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이 악기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수리 시작하겠습니다.
네, 셀마 마크 6 R2 전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. 굉장히 볼륨감도 좋고, 옹골찬 그 중음의 밀도 있는 소리가 잘 복원되었고, 그리고 음정 테스트도 쭉 해보니까 굉장히 음정도 잘 나오고, 그리고 고음부터 저음까지도 아주 편안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수리하는데 뭐큰 어려움 없이 딱딱딱 들어맞게끔, 잘 세팅이 됐고요. 굉장히 좀 매력적이네요. 고객님께 악기 인도하고 수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